2번 홀과 3번 홀, 5번 홀이 파4 홀이지만 모두 다 425m가 넘는 홀들이니까요. 장타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5번 홀 플레이를 봤었을 때 남자 선수들도 이 파4 두 번째 샷을 우드 클럽 또는 하이브리드 클럽, 롱아이언을 많이 선택을 했었죠. 근데 3번 홀이 또 티그라운드가 뒤로 이동하면서 거의 5번 홀과 비슷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장유빈은 왼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버디 기회고요. 다시 2번 홀인데요. 아, 박상현 선수의 남은 거리가 192m예요. 네. 어쨌든 이 홀에서 두 번째 샷이 물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 언덕에 공이 박히면서 이 홀에서 타수를 잃었었죠. 이야, 네.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굿샷. 아주 상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4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언 샷이 가깝게 붙어서 버디를 하는 버디 개수는 6번 아이언 뒤쪽으로 6, 5, 4, 3에서는 한 라운드에 한 개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4개의 버디가 모두 다 짧은 클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긴 클럽으로 홀을 공략하게 되면은 그만큼 버디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유빈은 142m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공략을 할 수 있었고요. 장유빈 선수는 제외하죠. 예. 네. 김민규, 박상현과 40m에서 50m 차이가 난 거예요. 심지어 장유빈 선수는 3번 홀도 티샷이었습니다. 고근택 떨어집니다. 네. 자, 고근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홀의 버디펏이 홀을 맞고 나오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또 한타 이상을 이득을 보는 고근택이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샷감이 좋기 때문에 버디 기회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 대회에서도 우승 경쟁을 했던 조우영이고요. 네, 들어가네요. 첫날의 세타 그리고 오늘은 보기 없이 네타를 네.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 서련 골프클럽의 그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퍼시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린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처럼 보이지만은 조금씩의 미세한 경사들이 홀 주위에 많이 있고요. 네, 장유빈도 한타를 줄이네요. 특히 선수들과 경기를 끝나고 나서 어제 얘기를 해봤을 때도 스트레이트 퍼시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저 정도 거리면 그냥 때려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린 속도도 빠르고 또 이 선수들한테는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만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